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오늘 오비로에서 살고 있는 제 일본인 친구 리에상이 책을 한권 보내왔습니다. 리에상은 일본 북해도의 나가사츠나이에 살고 있는데 그 책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. 책 선물이 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제가 좋아하는 플라이 피셔 잡 매거진입니다. 주로 제가 이제 북해도에 가서 플라이 낚시를 많이 하면 책을 늘 사왔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친구가 보내준 거고, 이건 요번에 편. 여기 보니까 미드, 어텀, 가을의 중반, 2021년 호입니다. 아,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팝하고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나름 또 이제 해석하면서 보고 있는데, 요번 편은 이제 뭐가 있으려나?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로피안 님핑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. 자, 제가 지난번에 체코 님핑에 관련돼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, 유로피안 님핑,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 책 내용은 뭐 광고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들어있어요. 자, 이렇게 일본 현지 낚시인들의 그런 플라이 낚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사진도 있고요. 자, 멋지죠? 자, 우리나라는 이렇게 플라이 낚시가 막 여러 사람들이 많이 즐기진 않아요. 인구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많은 사람들이 플라이 낚시를 하는 곳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본 잡지를 볼 때면 정말 아, 좋겠구나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도 이런 플라이 피셔 같은 잡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내용 여기 보니까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. 자, 보니까 가지채비를 해가지고 두 개 정도의 미끼를 다네요.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혹을 여러 가지 형태의 색깔에 맞춰서 다르게 구사하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45도 위로 던져서 흘리고 다시 45도 위로 던져서 흘리고. 이 내용들은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돌려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재미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아, 진짜 큰 사이즈. 이런 사이즈 물고기 잡으면 정말 기분 좋겠죠? 정말 일본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들 보면 이렇게 많은 자연 환경, 그리고 또 물고기들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열악한 환경이 너무 웃음만 나옵니다. 야,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, 우리나라에 그런 그 매거진 하나 있죠? 루어 앤 플라이인가?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안에 저게 있더라고요. 뭐, 플라이는 한 컨텐츠가 한 10개면은 플라이는 한 개? 근데 플라이 루어 앤 플라이 낚시인지는 전 잘 이해가지고 않습니다. 이렇게 마커를 통해서 낚시도 많이 즐기고. 낚시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있죠. 이런 일본 사적들도 일본에서 주문해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. 또 플라이 라이프 즐기는 데 있어서 정말 또 하나의 감격이고, 또
이런 소품들 이런 것도 구경할 때 아 나도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사서 해봐야지. 그 뜰채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도 나름 볼 수가 있고요. 밤에 맛있는 거. 역시 우리 일본은 진짜 어종이 다양합니다. 우리나라는 뭐든 토종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뭐 뭐든 다 나쁘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 점이 참 우리나라는 안 좋게 생각을 해요. 일본처럼 다양하게 플라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은 바람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플라이 낚시 매거진 본 거 여러분들 이거 신간인데 여러분들 한번 주문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고서 책 소개를 하였습니다.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.